의학적 문제도 있지만 자연과학적 문제도 있고 사회과학적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인문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다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다학제적인 연구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 그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을 사회와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이라는 게 실증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사태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오스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걸 일반 대중 사회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정부한테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질본 이런 데 갖고 있을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를 많이 바라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동통신 회사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팀에서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태의 원인,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이런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사회와 소통하는 걸 텐데, 이게 사실은 여러 분야가 같이 연구가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도 있지만 자연과학적 문제도 있고, 또 사회과학적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윤리, 뭐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인문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다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다학제적인 연구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융합 다학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게 서울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인 연구는 당연히 논문으로 나갈 거고 해외 세계의 그 학자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할 텐데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사회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사태에서 보듯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협조가 있어야만 이걸 이제 억제를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게 납득이 돼야만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회하고 소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이제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해야 되니까. 대학이라기 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고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국가, 문화로 이제 크는 그런 게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일 텐데 서울대학도 결국은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덜 신경을 쓰고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을 주는 산학 경력이라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에서 나온 졸업생이 일으킨 회사의 1년 GDP,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GDP보다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새로운 연구 성과를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는데 그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